슬래시 사진 등 후 TVN 수민의 반찬 방송화면 캡처 수민의 반찬에서 김수미가 요리하던 와중 김풍 셰프에 분노했다. 31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수민의 반찬에서는 게스트로 셰프 김풍과 배우 박선영이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수민은 방건조 대구볶음을 만들었다. 김수민은 고추장, 다진 마늘, 양파 등을 넣고 양념장을 뚝딱 만들었다. 그는 청양고추는 꼭 들어가야 해 라며 팁을 전수했다. 그런데 김풍은 요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대구를 손질하고 있었다. 김수민은 뭐야 아직 안 했어. 동민아, 가서 도와드려 라며 분노했다. 김풍은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하세요 라고 받아쳤으나 김수민은 내가 안 괜찮아 라고 답했다. 이어 김풍은 대구를 뒤집어 넣으라는 김수미의 말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뒤집어 넣으라고 라고 소리쳤다. 김수민은 이 바보야. 그는 장동민의 내가 검증해 보니 요리하는 웹툰 작가. 전혀 아니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